잘 놀아주고 계세요?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이렇게 놀아주잖아요. 약간 살풀이하는 거죠. 네. 맞아요. 고르게 놀아주려면은 배분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뜻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죠. 사실은 저희 집은 서서히 죽어가는 게 잘 안 돼요. 얘가 죽었구나 하고 말아야 되잖아요. 그 앞에서 한참 보고 있어요. 그럼 제가 치우려고 이제 살짝 이렇게 잡으면은 다시 그때도 또 시작되는 거예요. 근데 데이놈 이럴 줄 알았지 약간 이런 것처럼. 그럴 땐 밥을 주시라니까요. 밥 먹는 동안 사라져야죠. 그게 중요해요. 네. 이렇게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. 3-4개월 연령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놀아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도 바뀌고 내가 겪을 고통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.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으로 놀아주는지.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놀이라는 거죠. 아, 얼룩이는 일평생 그러고 놀아. 그래서 얼룩이가...